날씨가 벌써 진짜 추워졌어. 계절이 금방금방 바뀌어. 느낌 나오는 거 봐. 풍경 오염을 하지 말자. 여기서 울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다, 그치? 감성이야, 미치겠어. 진짜 감성이 폭발했지. 캠핑 다시 하자고 약속해갖고. 제대로 다시 했네, 캠핑 카드 보기. 그러니까 완전 제대로 했어. 바다도 보고. 근데 금명이 왜 울었어? 어? 금명이 왜 울었어? 부끄러워? 어, 바닷가로 간다고 걱정했는데 추울까봐.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었지. 응. 딱 마침 타이밍 맞춰갖고 이것도 받았고. 그러니까. 응. 전국. 응, 전국이겠다. 응. 해주는 거? 거기 갔다 와서 우리 사이가 더 좋아졌잖아. 따뜻하지? 아, 캠핑카 탈 때 어땠어?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어. 이거 봐, 이거. 멋있다. 멋있지? 조금 울었어. 안녕. 난 이런 캠핑카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 아, 나도 로망이 너무 있었는데 지금 손에 땀이 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또 이루긴 한다. 그러니까. 아, 근데 캠핑카. 내가 생각했던 캠핑카가 아니네. 아, 왜? 너무 조금 낙후된 집. 약간 그렇긴 해. 운명 같아. 되게 좋은 거다. 좋을 때로 생각해. 캠핑카의 로망은 바다가 예쁜 데 있으면 사가지고. 이거 자동차로 하면 되잖아. 아 그러네? 왜? 어? 아 뭐야? 나? 우리 뭐 사야 되지? 몰라. 몰라? 뭐 해 먹고 지금 우리 근데? 고기? 고기? 어. 맛있겠다. 참치. 참치? 참치가 필요한가? 참치. 배고파서. 배고팠어. 판다 여기 고기 있다. 고기. 이게 닭고기인데? 닭 고기 여기서 달라고 그래. 누군지다. 이거 하나 사야 식싱하네. 그래도 옛날 캠핑한다고 사놔서 그렇게 많지 않다. 숨만 사면 되잖아. 숨만 사면 돼. 여기 있다. 여기 이거 파네. 이거 괜찮겠다. 이건 약간 불 피울 때. 이제 이 정도면은 완벽해.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캠핑카 조금 무섭다. 내가 해줄게요. 바꿔요. 기념한다고 왔다가 목숨을. 나 면허증 있어. 면허증 있더라도 여기 쪽에 바닷가 예쁜데 잠깐 서서 보고 갈까? 그럴래? 그래. 아유 오니까 좋다. 파도도 보고. 오늘 뜰 수가 없어. 이따가 저 방파제 해서 한번 보자. 방파제? 저기. 저 그냥 감자탕 뼈대고 같은데. 감자탕 먹고 싶어. 어? 감자탕? 야, 먼저 내려가.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 와.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야 너무 자유롭다. 너무 자유롭다. 한번 해봐 너도.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 있잖아 머리에 꽃만 달면 될 것 같아. 너 병원에 가 봐. 안녕. 나 오늘 캠핑 왔다. 방글이다. 캠핑을 하려면 아무 데도 나올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 물은 아무 데서 못 피워요. 그래서. 캠핑장 다 왔어요. 캠핑 가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아니, 6주년 좀 제대로 해보려 했더니 숫자가 6이라서 그런가? 바다는 원없이 원없이 가. 그게 어디야? 어? 이제 좀 자리를 좀 해볼까? 그래, 시작해보자. 하는 거라고 아까 설명 좀. 까먹은 거 아니야? 괜히 내려보자. 어차피 곧 해가 떨어질 것 같아. 느낌 난다, 느낌 나. 그냥 야 분위기 취해버렸다. 취했지. 내가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였단 말이야. 그냥 뭐 한강에서 하면 좀 그렇지. 한강도 좋긴 했는데. 그렇게 했어. 근데 여기가 더 좋아. 상추 씻어 오자. 자꾸 느낌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소리 안 나요? 오늘 안에 있긴 하는 건가? 이거 되겠지? 지커 이거 어디 식당 가면 이렇게 해주잖아. 그치? 이거지. 이거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 아니야. 이 감성 SK 커플이고. 잘 잘라봐라. 네. 네, 괜찮아요. 아, 끝났을 것 같은데? 그래. 너무 맛있어. 그 정도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아니, 고기가 왜 이렇게 연해? 되게 맛있네? 아, 앉아있어. 좀 먹자. 그러니까, 아니, 카메라, 카메라. 사실은 캠핑카가 그런 건 줄 알았어. 엄청난 막 수영장도 달려있어. 수영장? 아, 수영장이 아니라. 수영장. 진짜 오랜만에 캠핑 왔다, 그치? 어? 그때 나 20대였어. 아,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더웠다가 추워지면은 1년 가고 또 더웠다 추워지면은 중간이 없어요. 캠핑이랑 지금 몇 번째 겨울이냐면 2012, 13, 14, 15, 16, 17, 18. 어? 왜 7이지? 6주년인데? 10월에 만났지. 그러니까 어. 6주년이지. 그렇지만 겨울은 7번째야. 와, 세월이 야속하다. 벌써 같이 나이를 먹네. 그러니까 7번째 겨울이지. 감성이 너무 또 좋는데 또. 나는 이 정구 같은 것만 키면은 미치겠어. 그러니까 6주년 때 소영이한테 뭘 못해줬으니까 노래라도 불러줘.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온 거야? 6년 동안 만났으니까 그런 걸 한번 적어봤어요. 잘 생각하면서? 어, 하고 싶은 말을? 편지야, 편지? 편지라고도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떨려해? 떨려 이렇게 하려니까. 어저께 이거 노래 쓰다가 눈물이 조금 나네. 울었어? 어. 손이 차가워지면 내가 잡아줄게. 네가 오기 전에 너의 자리를 가 태워놓을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내가 있어줄게. 넌 그냥 살며시 손 내어줄래. 찬바람이 내게 불면 내가 안아줄게. 네 주머니 속 따뜻한 핫팩 내가 채워줄게. 사랑해. 아니, 나 불러준다더니 왜 못해? 핫팩을 내가 채워줄게 이랬는데 아, 못 채워줬어. 핫팩을 안 채워줬어. 아니, 침대 밑에 있잖아. 잠도 있잖아. 그거 6년 된 거야. 아까워서 못 썼는데, 씨. 고마워. 어? 뭐가? 멋있는 노래를 만들었어. 멋있는 노래를? 응. 헛벌했다. 아니, 너가 울었잖아. 내가 울었다. 뭐야? 산 쪽에서 궁상 떨었네. 그러니까. 아이, 얼른 가야겠다. 시간이. 그러니까. 아. 손이 차가워지면 내가 잡아줄게. 네가 오기 전에 너의 자리를 내가 태워놓을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들면 내가 있어줄게. 넌 그냥 살며시 손 내어줄래. 바람이 내게 불면 내가 안아줄게. 네 주머니 속 따뜻한 핫팩 내가 채워줄게. 언제나 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되어줄게. 난 그냥 살며시
얼굴. 옛날 생각났다. 그치? 응.